자, 이제 우리 4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1900년대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정확하게 몇 년대인지 무슨 통치기인지를 같이 알아보는 게 핵심입니다. 그냥 딱 이거 딱 보니까 태형 나와 있네. 태형은 1910년대. 그러면은 1910년대 뭐 있지? 이렇게 고르는 게 아니라 한 선지씩 따져보고 올바른 답을 옆에다가 적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1900년대 일본의 식민 통치 방식인데요. 국유, 나라가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나 산림에 들어가서 소나무를 이렇게 도벌하게 되면은 산림령에 의거해가지고 태형 20대를 맞는다. 산림령이 제정됐던 거 언제 때였어요? 그렇지, 1910년대였단 말이에요. 게다가 원래 우리가 국유 산림에서 들어가가지고 소나무를 자른다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문제가 됐던 적이 없었어, 얘들아. 이게 토지조사령 이후에 이제 산림령이 체결되면서 국유, 거의 뭐 일본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토지에 감히 나무를 하러 갈 수도 없고 땔감을 이제 구할 수도 없는 거야. 그럼 원래 살고 있었던 나무꾼들은요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장에서 익지 않은 감을 판매하는 거 위생행정법, 거주하는 근처가 청결하지 못한 거 위생행정법, 그리고 업무를 보는 헌병 경찰이 가라고 하는 걸로 길로 가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로 취재 규칙에 의거해 가지고 태형 5대를 맞게 된대요. 야, 많이도 때린다 진짜. 그지? 자, 이렇게 사람을 때리는 법이 제정되었을 때, 그리고 이 법이 폐지되는 때가 언제인지, 자, 1912년에 헌병 경찰들로 의거해 가지고 가부개혁 때 폐지되었었던 사람을 때리는 형벌 태형령이 다시 부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이게 다시 언제 없어지는 거야? 3.1운동 이후에, 아, 조선인들은 때려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3.1운동 이후 문화통치기에 접어들면서 때리는 거 안 할게 가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때려가지고 속상했지? 미안해, 안 때릴게. 문화통치기는 정말 빚 좋은 개살구였죠. 왜?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니었다. 그 속에 내막이 또 숨겨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 자, 이거는 1910년대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무단통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 산림령도 나와 있고 태형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 1910년대일 수밖에 없는데, 선지를 보게 되면은 이게 살짝 조금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려울 수 있겠더라고.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지금은 1910년대 무단통치기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관세를 폐지했다 라고 얘기하면은 친구들이 자신있게 조의수교조구 이거 강화도 조약이에요. 그래서 이거 X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얘들아 진정해봐. 관세를 폐지했었던 거는 조의수교조구 무관세조약 맞아요. 하지만 그리고 나서 다시 부활한다고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았었어? 뭐 때문에? 재물포조약 이후에 개정조일수조규를 맺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다시 관세가 부활해. 아, 그러면 흐름상으로 알아야 돼? 1876년 조일수조규에서는 무관세 조항이 있었으나 호리무도 레이조를 죽여가지고 죄송 이거 뭐였어? 임오군란이었었지. 임오군란 당시에 별기군 교관이었었던 호리무도 레이조를 죽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안해 라고 얘기하는 조약. 1883년 2년대가 뭐였어? 1882년이 임오군란이었잖아. 그래서 83년에 개정 조일수 조규를 맺게 된단 말이야. 그때 다시 관세가 부활해요. 그리고 나서 또 관세가 폐지되는 것은 1920년대의 무관세 조약이다. 그래서 요거는 1920년대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X다. 요거까지만 생각해서는 안 돼. 우리가 더 깊이 볼 줄 알아야 돼. 자, 국민징용령을 내렸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렇지. 1930년대, 그리고 40년대에 보이는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국가 총동원령. 우리 지금 전쟁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우리 지금 전쟁해야 돼. 병력이 모자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노동력과 물자들을 대거 수탈했었던 것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를 설치했다. 이거 뭐예요?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 요것은, 그렇지, 지방자치의회란 말이야. 요거를 설치했다? 요거 좋아요. 맞아요. 1920년대 좋았었지?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 도평의회와 부면협의회와 같은 지방자치협회, 여기 의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5원씩 내야 됐다고. 그러니까 일본에 협조하는 친일 지주들이나 자본가들이 좋아했었다고 얘기했었지, 우리 국민들, 우리 일반적인 국민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1920년대 모습이다. 20년대 무슨 통치기? 말로만은 문화통치기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문화통치기가 아니라 친일파를 양성하기 위해서. 왜냐면 내가 이 친구한테는 잘해주고 이 친구한테 되게 못해줘. 그럼 이 친구를 되게 싫어하게 되겠지. 그리고 이 친구가 보니까 선생님한테 뒷돈을 주네. 나도 선생님한테 뒷돈 줘가지고 어떻게 해야겠다. 예쁨 받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민족을 분열시켜서 친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었던 민족 분열 통치 시기였었다. 그래서 X. 관리와 교사들에게 칼을 차고 제복을 입히게 했다. 그래서 실제로 교사들도 칼등으로 학생들을 때렸었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요것은 1910년대의 모습이고, 1920년대 들어서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칼을 풀게 되는 것이죠. 자,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한글로 된 신문을 폐간하였다. 일단 요거를, 조선일보랑 동아일보를 창간했었을 때는 언제였어? 1920년대였지. 왜? 1920년대부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뭐가 끝났어? 3.1운동이 끝나고, 조선인들 그냥 때리기만 해가지고는 우리 말을 듣지 않겠구나. 너네들 원하는 게 뭐야? 내가 들어줄게.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봐. 언론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달라고? 오케이, 알겠어. 그게 진짜 너네들이 원하는 거라면 내가 그렇게 해줄게. 너네 신문사 창간해. 조선일보 창간하고, 동아일보 창간하고, 시사일보 창간하고, 맘대로 해!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창간된 신문에 대한 검열이 심화되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거기에다가 나중 돼가지고는요, 1930년대에서 40년대에 거쳐가지고는요, 신문이 폐간됩니다. 정확하게 1940년대에는 신문이 아예 폐간됩니다. 왜?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래서 이것도 1940년대를 보기 때문에 정답은 뭐가 됩니까? 1910년대 관리나 교사들에게 칼을 차게 했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문제를 풀어주셔야 돼요. 혼자서 문제를 푸실 때는요. 자, 5번도 한번 볼게요. 5번. 밑줄 친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자, 시기를 한번 맞춰봅시다. 이 시기에 일제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 민족을 탄압했습니다. 자, 조선 태형령 1912년, 헌병 경찰 제도,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조선 총독부 밑에 경무총감이 있었다 그래서 헌병대장이었다. 헌병 경찰제 1910년대 범죄 즉결 심판권을 제정했었다. 아니, 경찰이 얘 잘못했네 잡았어. 경찰이 업무잖아, 그치? 우리도 도둑이야 하면은 경찰들이 와가지고 잡잖아 그 사람을. 경찰의 업무 플러스 너 잘못했으니까 내가 형량 얼마를 때린다, 땅땅땅 이렇게 때리는 건 뭐야? 검사의 역할이잖아. 검사의 역할에다가 그리고 뭐예요? 법을 집행하는, 엎드려 때리게 집행하는 역할까지, 북치고 장구치고를 다 했었던 시기, 1910년대 무당통치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다. 1910년대 무당통치기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학교에서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는 교사, 맞죠? 학교에서 제복을 입고 칼을 차고 있는 건 1910년대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었어요. 조선어학회를 세워가지고 한글 연구를 하는 국어학자. 조선어학회는요, 언제 만들어졌었냐? 설립된 시기 1931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땡! 자, 그리고 민립대학 설립운동에 성금을 납부하는 부녀자. 자,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거 잘 생각해야 돼. 민립대학 설립운동 이후에 일본이, 조선인들아, 너네들이 원하는 게 대학교였어? 그랬구나. 그럼 우리가 대학교 만들어줄게. 해가지고, 그렇지, 경성제국대학교를 만들잖아. 경성제국학교 만들잖아. 그게
그렇지. 종로에서 만들어가지고 신림으로 옮기게 된다. 지금의 서울대학교죠. 그래서 요거 1920년대의 모습인 거야. 왜? 문화통치기니까. 아, 너네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어? 이런 태도를 보여줬을 땐 언제였어? 문화통치기였잖아요? 그래서 이건 1920년대다. 조선총독부 아래에서 자치운동을 전개하는 민족주의, 민족주의자. 자, 자치운동을 이제 실행하는 것도 1920년대 모습이었다. 원래 1910년대까지만 해도 어땠어? 우리 3.1운동 생각해봐.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들고 일어났었잖아. 근데 1920년대부터는 민족주의 운동과 민족주의와 나는 그거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회주의 운동이 따로 이제 이루어졌었다라는 이야기 했단 말이야. 대표적인 민족주의 운동 뭐가 있어요? 국채 보상 운동. 국산품을 애용하자. 신토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 한편에서는 야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해. 왜? 야,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게 뭐가 잘못된 거야? 이러니까 국산품을 애용하면 결국 잘 되는 건 누구야? 조선 자본가들 아니야? 결국 공장 가지고 있는 공장장들만 잘 되는 거잖아. 진짜 조선인들이 잘 되는 길이 그게 맞아? 라고 얘기했을 때 할 말이 없죠. 맞아요. 이렇게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반대를 했었다. 그래서 따로 사회주의 운동을 하게 됐었다라는 이야기까지도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요거는 1920년대다. 진단학보. 자, 진단학보를 발행하여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연구학자. 자, 진단학보가 발행된 거는 사실 1945년 8월 15일 우리 광복 이후에요. 해방 이후고 진단학회가 만들어졌던 건 1934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곳의 정답은요, 1910년대의 모습으로 1번이 되겠군요. 헷갈리는 선지는 없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들 문제 풀면서 연도 한번 그렇지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볼게요. 6번 여기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일제가 발표한 것이, 회사령에 대한 것이다. 이 법령이 실시된 시대의 통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회사령에 대한 얘기다라고 합니다. 회사령이라고 미리 알려줬네. 대부분 문제들은 회사령이라고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는 친절한 문제다. 쉬운 문제다. 조선총독부 관보 제1조.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오케이. 끝. 왜? 회사의 설립은 조선총독의 무엇을 받아야 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회사령은 바뀌어요. 1910년대의 회사령은 허가제였고 1920년대에 폐지된 회사령은 어땠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지. 그럼 지금은 1910년대의 모습을 찾으면 되는 것이에요. 자, 10년 태형이 폐지되었다. 헷갈리지 마. 폐지되었다잖아. 이거 1920년대의 모습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건 아닌 거고.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창간되었다. 1920년대 문화통치기 때 아이고 조선인들아 너네들이 원하는 게 뭐야? 언론, 결사, 집회의 자유를 줘! 라고 얘기했을 때 아, 너네들이 원하는 게 그런 거였어? 신문사 창간, 오케이 알겠어. 동아일보, 조선일보 창간해, 시사일보도 창간해! 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언론 감시, 그래서 어떻게 했어? 검열이 심화되었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지? 3번,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했었다. 헌병경찰제라는 뜻이야. 헌병이 일반 경찰 업무를 담당했대. 헌병경찰제. 자, 그럼 3번이 정답이야. 헌병경찰제는 1910년대의 모습이었으니까. 자, 시한유지법이 실시되어 민족운동을 탄압했다. 특히 사회주의 운동을 더 각별히 탄압했었다라고 얘기했어. 시한유지법 제정년도 언제? 1925년. 자, 그래서 1920년대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땡. 징병제를 실시하여 한국인들을 강제로 전쟁터에 보냈던 거 1930년대부터 40년대에서 볼 수 있었던 양상이었다. 왜? 일본 1931년에 뭐 했습니까? 만주 사변. 1937년에 그렇지 중일전쟁. 이후에는 미국을 건드리게 되는 것이죠. 진주만 공습과 나아가가지고 태평양 전쟁. 뭐가 필요한 거야? 전쟁에 싸우기 위한, 전쟁에 나가기 위한
사람들의 힘, 인력과 물자 자원들이 다 필요했던 거지. 그때는 1930년대, 40년대 병창 기지화 시기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